오늘도 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북부에는 낮 동안, 제주도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은 후텁지근하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북부 지역은 낮 동안, 제주도에는 가끔 5에서 2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기온 21에서 24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특히 전남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는 30도 이상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32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자외선 차단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계속 들어있지만 일요일에는 비가 잠시 쉬어가겠고요. 이후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비 소식과 흐린 날씨 때문에 몸까지 처지기 쉬운데요. 비가 오더라도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해 주시면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